여러분, 오늘은 보이시죠? 파인애플 이거 썰어가지고 파인애플 식초를 만들 거거든요. 저는 평소에 이렇게 파인애플을 되게 그렇게 막 찾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된게 이게 항암 효과도 있고 항염 효과도 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부종을 개선해 준다 진짜 하더라고요. 몸에 좋은 트리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려고요. 근데 얘는 아무래도 식초다 보니까 빈속에 먹으면 좀 그렇고 그냥 오후에 식후에 이렇게 그냥 간식을 땡길 때나 그냥 고럴 때 그냥 홀짝홀짝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감식초도 되게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 만들어 볼만 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오, 파인애플 향기 장난 없어요. 근데 요 위에 요 뭐라 그러지? 잎사귀 부분을 요거를 이렇게 똑 떼내서 물에 담궈 놓으면 이게 또 뿌리를 내린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대박! 오, 향기가 더 나는데? 우와, 여러분! 장난 없죠? 어떻게 이렇게 똑 떨어지지? 루카 얼굴이 지금 빨개요. 어쨌든. 여러분, 이제 이거 꼬다리 이렇게 물에 꽂아놨거든요? 근데 요게 잎사귀 끝에 이렇게 접힌 부분을 조금 보기 좋게 정리를 할게요. 세상에 살면서 파인애플 잎사귀를 물꽂이를 할 줄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잎사귀 끝을 다 정리를 했고요. 좀 너무 댕글댕글 자르긴 했는데, 걔도 이렇게 상한 부분을 다 잘라줘야지 또 얘가 힘을 내서 자라니까, 이렇게 해서 물에 꽂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줬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요런 데서 좀 뿌리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인애플만 물꽂이 해둔 게 아니고 여기 장미도 물꽂이 해놨거든요. 장미 가지인데, 장미 가지. 근데 얘는 아직 뿌리는 안 났는데, 얘도 이렇게 새순해서 잎사귀가 난 거예요. 그 지금 여기도 지금 잎사귀 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장미도 물꽂이가 가능할까 싶어요. 여기는 위에 이렇게 양초물에 살짝 담궜다가 뺐어요. 그래서 이제 수분 증발하는 거, 이제 그런 거 막아서. 그래서 원래는 그냥 자르고 그냥 두면 위에서부터 서서히 마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훨씬 건강하게 지금 아무, 색 변화 없이 잘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선 장미를 지금 이렇게 물꽂이를 해놨고, 그리고 하나 더 있거든요. 저희 집에 로즈마리 키우잖아요. 근데 가지치기 하고 이 남은 가지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냥 물에 꽂아서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놨거든요. 그랬더니 뿌리가 진짜 이렇게 자란 거예요. 실뜨기에도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놀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핏 로즈마리도 수경재배가 된다 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는 여태까지 계속 다 실패했거든요. 가지치기 하는 거 물에 혹시나 해서 꽂아놔도 그냥 말라서 그냥 싹 깨끗이 씻어서 그냥 음식으로 해먹고 막 이랬었는데 얘는 세상에 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월 말이니까 이게 한 2월 초쯤 가지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봄을 맞이해서 얘네가 힘을 쓴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하고, 아주 신기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얘는 우리나라가 얘한테는 좀 추워서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는데, 며칠 지켜보고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우와! 여러분! 전 태어나서 파인애플 처음 잘라보는데, 저는 이거 이렇게 크고 딱딱해 보이는 거 어떻게 자르지? 했는데, 부드러워요. 너무 신기하다. 오. 와, 여러분, 파인애플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까기 쉬운 거였구나. 정말 신기하죠? 달다. 엄청 달아. 장난 없지? 아, 되게 향기롭다, 이거. 엄청 맛있는데? 껍질 되게 잘 깠네? 너무 맛있다. 그지? 깜짝 놀랐어. 여러분, 이렇게 해서 파인애플 식초를 담았고요. 남은 과일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방금 더덕을 껍질을 까서 이제 씻어왔는데, 근데 제가 요새 엄청 땡기는 음식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갈비찜이고, 하나는 이 더덕구이고, 다른 하나는 두릅인데, 두릅은 아직 철이 아니라서 먹을 땐 아닌 것 같고, 갈비찜 재료들은 이제 시켜놨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더덕이 와가지고, 이 더덕, 양념해서 살짝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또 더덕 진짜 맛있게 구우면 엄청 쫀득쫀득하잖아요. 그 맛이, 계속 요 근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한살림에 더덕 양념구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포장지만 뜯어서 구워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제품이 예전에 한번 있었는데,
요즘 찾으려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더덕을 사다가 한번 양념을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더덕구이 제대로만 되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우선은 더덕을 썰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양념에 이제 조물조물 묻혔는데, 요렇게 해서 한 5분에서 10분 재웠다가, 이제 들기름에다가 이따가 살짝 구워 먹도록 할게요. 와, 여러분, 아직 굽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기 더덕 재놓은 데서 맛있는 냄새가 진짜 솔솔 나가지고, 갑자기 배가 고파졌어요. 와, 진짜 맛있어요.